훈훈한 미담 소식부터 시작합니다. 소외된 계층을 위해 일자리를 만들고 공익사업도 하는 것이 사회적 협동조합인데요. 파주의 한 협동조합이 카페를 운영한 수익금을 지역사회의 난방비로 환원하는 등 다양한 주민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병천 기자입니다. 빼어난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파주의 한 카페. 능숙한 손놀림으로 커피를 내립니다. 바리스타로 일하는 직원은 바로 지역 주민. 마장호수 발전협의회가 지난해 3월 파주시로부터 운영권을 이어받아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지역의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 탄생한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카페 사업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최근에는 수익금 5천여만 원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은 9개 마을에 환원하고 광탄면 23개 마을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마을 환원 사업으로 장학금 지급과 부르 이웃 돕기 사업, 그 다음에 마을 환경 개선 사업에도 쓰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은 6명, 20대에서 6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판매와 관리, 운영에 이르기까지 모두 지역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운영하다 보니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습니다. 이런 카페로 인해서 처음이어서 굉장히 어려울 줄 알았는데 일을 하면서 굉장히 즐겁고 용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되고 해가지고 참 좋았습니다. 다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직원분이고 아르바이트 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얼굴도 자주 보고 같이 일하고 이런 게 잦기 때문에 다 가족 같은 분위기에. 조합은 앞으로 관광객을 위한 새로운 메뉴 개발은 물론 지역사회를 위한 환원 사업도 다양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방문객을 위한 메뉴 개발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환원 사업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다양한 환원 사업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마을의 복지를 지원하는 협동조합 카페가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전병천입니다.